미우타님, 네, 친구와 함께 밤 비행기로 한국에 가는 날이었어요. 우연히도 그날은 마침 장동건 씨가 일본에서 팬 미팅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었죠. 친구와 저는 탑승 수속을 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저 멀리서 장동건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 말도 안 돼요. 진짜, 진짜 장동건입니까? 이러면서 놀라 있었고, 친구는 당황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빙의가 됐나봐요. 일본분. 네. 일본분이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황한 순간에서 저는 장동건 씨에게 다가가 동건 씨 안녕하세요. 저와 악수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넸고 장동건 씨는 빵긋 웃으면서 그래요, 악수예요. 악수를 해주셨답니다. 좌누 씨와 장동건 씨 둘 다 미소를 짓는 상냥한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네. 어느 사람을 듣지 이거는? 교포인데 어디 교포인지 정확하지가 않네. 어디 이제 몽골 쪽 교포. 미국 아니면 약간 네. 이쪽인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그 이제 연예인 되시기 전에 네. 혹시 우연히 연예인을 만났다 이런 적 있으신지? 근데 눈앞에서 뵌 적 있어요. 눈앞에서. 옛날에 제가 이대에서 고구마를 팔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고구마 이렇게 마탕 느낌을 하는 파는 거 있어요. 그걸 열심히 팔고 있었는데 그때 이대에서 무슨 촬영이 왔나 봐. 한지 씨. 아. 그분 누구죠? 한채영 씨. 한채영 씨가 저희 제 매장 앞에서 딱 그 씬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연예인은 그렇게 얼굴이 조그마해야 되는구나. 빛이 나죠.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후광이 보인다는 말이.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정면으로 봤던 첫 번째 연예인이고, 그 다리만 봤던 연예인은 높은 음자리. 옛날에 저희. 높아서. 대천의 수욕장에 그 해변 가이드 같은 거 해놨는데 행사하러 오신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리밖에 못 봤어요. 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높은 음자리. 첫 봤다 엔 누워. 요거 볼 때. 요거 볼 때. 그때 되게 오래전. 그때 처음 본 연예인이 그분이었어요. 그럼 그 데뷔를 이제 하시고 나서 네. 한채영 씨를 다시 뵌 적은 있는지. 슬쩍. 슬쩍. 네, 그 기분이 다른가요? 그러면? 다르죠. 약간 다르죠. 이제는 내가 꿈꿔도 되는 사람이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데 결혼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시집을.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제가 놔드린 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네. 조현민 씨, 뭐 한채영 씨 만났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소지섭 씨도 뵀고요. 활동하기 전에. 조인성 씨도. 바로 그러니까는 그 동대문에 갔을 때 앞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대문 갔을 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지? 쓱 쳐다봤는데 뒤에 조인성 씨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소지섭 씨도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데 와,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선글라스 꼈는데 코밖에 안 보여. 무슨 진짜 코로 사람 찌르면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호주 칵테일 같은 거 찍어 먹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보신 분이 뽀빠 이상형. 이상형 씨. 그랬었었죠. 근데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좌누 씨는 나는 그게 궁금해.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을 좋아했을지. 이 양반. 저는 근데 진주 멋쟁이. 저는 그 진주에서 네. 있다 보니까 연예인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죠. 나는 광산이에요. 예. 아, 그래요? 네, 저는 시골에 완전 저도 저는 여수예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제가 이선희 씨, 뭐 김봉영 씨 네. 이런 분들을 좋아했는데 진주에 그 가끔 이렇게 공설운동장이라고 있어요. 공설운동장에 있지. 가끔씩 가수분들 이제 초대 가수분들 오셔가지고 아 전국노래자랑을 한번 했구나. 네, 그래.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했을 때 네. 이제 가수분들 나오셨을 때 제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본 게 전부였어요 사실. 그러다가 서울 와서는 네. 대학을 다니면서 네. 이렇게 뭐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네. 데뷔하기 전에 한 번 있었어요. 한고은 씨를. 한고은 씨. 한고은 씨를 제가 아는 분 자리에 갔는데 네. 그분이 그냥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호탕하시고. 근데 그때 한 번 뵙고 그 이후로는 못 뵀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TV에 이제 네, 드라마나 하여. 이런 거 나오시는 거 보면은 괜히 반갑고. 예. 말도 한마디 안 했었는데. 예.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전에 좀 이렇게 봤었으면은 데뷔하고 나서 좀
전에 뵀었잖아요. 인사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연애하느라 그래, 연애하느라고. 여자를 만나느라고. 누가요? 시간 없어서 바람둥이. 진주 바람둥이. 자,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노래 나온다. 네, 신청곡으로 한번 들어보죠. 미러 씨 신청곡. 네, 린. 네. 그게 있거든요. 약간 예전에 만남도 가졌었고. 이번에 신곡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해봅니다. 네. 자기야, 여보야. 네, 북구방송 프렌즈 FM 김용래 보이스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세상 참 좁다고 느껴질 때였죠. 이번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졸리님. 지난 방송에서 정훈 DJ가 프랑스에서 이웃집 순이를 만났을 때라는 예제를 드셨죠. 그냥 던지신 말씀이겠지만 전 정말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친구와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었는데요.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친구가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뭐야 왜 그래 하면서 친구의 시선이 닿은 곳을 보니까 한 한국인 커플이 걸어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커플의 남자가 제 친구의 예전 남친이었습니다. 와. 무심코 제 입에서 나온 헉 소리에 남자도 저희 쪽을 쳐다봤죠. 그 남자친구의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라니. 친구와 그 전 남친은 미련도 그리움도 남지 않은 아주 쿨한 사이였지만 여자친구를 옆에 두고 유럽 한복판에 어떤 그 우연한 만남을 반갑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하고 각자 가던 길을 갔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그 시간에 그 거리에서 예전 남자친구를 만나다니 세상 정말로 좁죠. 네. 와, 나 식당에서 본 건 일도 아니네. 샹젤리제에서. 오, 샹젤리제. 여보세요. 그래서 맥주버거. 러시아 쪽인데. 프랑스에 있었어요. 야, 외국에서 이렇게 뭐 만나신 적 있나요? 뭐 친구분이나 이렇게. 저는 외국을 글쎄요, 글쎄요. 일본 한 번 나가봤습니다. 아, 일본에서. 예, 외국 쪽은 예. 굉장히 저희가 힘드니까 예, 예. 예, 그거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잘 몰라요. 아, 외국에서 윌 스미스 만난 적이 있다. 우와. 촬영하러 왔었어요. 촬영하러. 어디 외국? 그게 아이로봇인가? 그 무슨 로봇 나오는 영화 있잖아. 그거를 제가 갔던 데서 촬영을 하고 있던 거야. 웬일이야. 윌 스미스를 봤다니까. 잘생겼어? 아니, 나부터 조금 낫더라고. 근데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벽에 붙어갖고 막 이렇게 골목길 씬 촬영하고 있었는데, 할리우드 스타 만난 적은 있어요. 이야, 할리우드 스타. 그런 건 있었어. 저는 뭐, 예전에 네. 초난강 씨가, 네. 초난강 씨가 인터뷰도 왔었어요. 오, 아니, 그렇잖아요. 네. 어렸을 때, 네. 스맵 멤버. 네. 와, 내가 잡지로 이렇게 보고 이러던 사람을 이렇게 한국에서 보게 되니까, 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느낌이 다르죠? 너무, 진짜. 저도 할리우드 스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누구? 그,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G.I. 조 나왔던 여자 배우분. 아, 그 주인공. 그 금발의 시에나 빌러. 예, 그분이랑 남자 배우분 이병헌 씨 말고. 그 사람 계시죠. 그분들을 어떻게 봤냐면은 그게 그때였어요. 그 오랜만에 만난 선임을 만난 자리. 예. 휴가 때 전역한 선임을 만나서 분대장이었는데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불편해서. 예. 내가 형이지? 이제 이런 상태, 아까 2탄. 네.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 이제 이병헌 씨랑 좀 친분이 있어서, 이병헌 씨가 일본에서 그, 뭐죠, 영화 홍보하고 오늘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보자. 그래서 그 술자리 갔어요. 네. 갔을 때 제가 좀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병헌 씨랑 정준호 씨 계시고, 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뵙고 인사를 하는데, 네. 옆에 외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우리 병원 형, 뭐, 외국 사람들이랑 친구도 이제 하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냥 술을 먹었죠. 네. 그 다음날, 네. 다음날 알았어요. 그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제 대단했다고. 그래, 병원 형 대단하지? 얘기를 했더니, 아니, 병원 형 보이지도 않았고, 그 밀러? 네. 네. 그분들이 있었다고. 그분들이 그분들이었던 거죠. 저는 못 알아보고 있어요. 동석에서 술까지. 어머!
우리 아쉬워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어 우리 진주바람둥이가. 아 진주바람둥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다음날. 사인이라도 받아. 짐바. 네. 아 너무 제게 얘기를 많이. 그게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아 그러니까 생각하고 근데 또 술 취하시면 또 기억 잘 못하니까. 저는 저기 동유럽 쪽 모델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남자분들 이렇게 건장하시고 그래가지고. 꿈에도 몰랐죠. 그렇죠.